여수 돌산의 한 예술학교에서 개교를 기념하며 이색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학교에서 열리는 전시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보도에 이소영 기자입니다. 최근 여수에서 문을 연 돌산의 한 예술학교에서는 개교를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 예술 작가들이 참여한 현대 미술 전시회를 가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회는 돌산 자연예술학교에 설치된 구조선박과 등대, 작은 도서관 등 아이들의 교육시설을 체험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이색 전시회며 오는 31일까지 선을 보입니다. 2021 랩소디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회는 강신호, 박성태, 이찬효, 정원주 등 사진 작가와 조각, 서양화가 4명이 참여해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서사와 내면을 투사해 하나의 목소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지난 2017년 첫 전시를 시작으로 이번 전시는 네 번째 전시입니다. 여기는 찰리라는 작가가 생활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주말이면 와서 체험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이기다 보니 이번 코로나로 인해 내부 전시가 힘들 것 같아 그냥 이런 외부 전시를 개최하게 됐는데요. 이런 거를 어른들이 하는 이런 행위들을 아이들이 봄으로써 또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전시를 하면서 그 관람객들에게 그 계속 어필하고 있는 것은 우리 그 아이들에게 가장 친한 사람이 그 어른이면 좋겠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그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그 네 명의 작가들이 그 어떤 그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서로 각자의 고민들을 이렇게 풀어내는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그 이 자연과 인간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그 관람객들이 그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시된 10여 점의 컬러 사진에는 시린 겨울서리가 내린 꽃잎의 표면을 통해 시간의 자유를 목격한 장면이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개성 넘치는 작가들의 작품 활동과 소통의 장이 되고 있는 이번 전시회는 예술과 교육이 하나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싹 틔우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